장대장 부동산 그룹에서 성실함과 바른 인성 소유자를 대상으로 신임 및 경력자 인재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최고의 부동산 전문 회사에서 꿈과 열정을 쏟아 부동산 영업 분야에 한번 도전해 보시고자 하시는 분들, 사람인과 잡코리아를 통해서 인재 채용 공고가 나가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아주 처음으로 가는 건데요. 이 경기도 광주시로 갑니다. 경기도 광주시 쌍둥이로 갑니다. 초월. 아파트 이름이 광주 초월역 할라 비발디입니다. 7월 17일자로 공고났으니까요. 청약금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고요. 예, 광주 초월역 할라 비발디 입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여기가 이제 초월역이 여기 있는데, 초월역이 있는데, 초월역은 저 경강선입니다. 경강선. 예. 요 바로 옆에 이제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초월역이죠. 예, 여기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상당히 거리적으로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쪽 지역이 이제 편의시설들이 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쪽 지역이 이 지금 아파트 단지하고 경강선 초월역까지 제가 지도로 대충 계산해 보니까 걸어서 한 18분에서 한 20분 걸릴 것 같아요. 예, 마을버스가 다녀야 되는데, 예, 생길지 안 생길지는 잘 모르겠고, 지금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예,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우선 이쪽 지역이 이 경강선을 이용을 한다 그러면 여기 바로 이제 판교죠. 그러니까 판교까지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다. 그러니까 판교나 분당 이런 쪽에 직장이신 분들, 사실 그 판교나 저기 분당 쪽에 아파트 가격이 엄청 많이 높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아파트를 살 수 없다 그러면은 이쪽에 아파트를 청약 넣어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할 수도 있기는 한데, 그렇게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좀 통장을 쓰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통장을 안 쓰고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차라리 여기는 가격이 이렇게 막 오르는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전세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우선 이 주변에 편의시설들이 큰 것들이 별로 없어요. 초월역 주변에 가보면은 식당들 이런 거는 많이 있고 농사 관련된 것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대형 슈퍼마켓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생활이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다. 그리고 여기는 이쪽 잘 아시겠지만은요, 지금 여기 지금 이제 아파트 단지를 하는데 이 뒤에가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이 산이에요. 산. 백마산. 그러니까 뭐 말로 뭐 표현하자면은 뭐 좋은 말로 하면은 숲세권이다라고 하고 공기 좋다 그러는데, 일단은 아파트 가격이 별로 안 오를 거고, 초월역까지 가는데도 18분 20분 걸어가야 되니까 요즘같이 비 오는 날 걸어가거나 한여름 땡볕에 걸어가려고 그러면은 좀 고생 좀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분양가가 조금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선 주변 시세를 한번 보면요, 초월역 바로 옆에 지은 지 좀 오래된 거, 광주 초월역 할라 비발디, 아니요, 여기가 롯데캐슬이죠. 초월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3.3제곱미터당 1,157만 원 정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들어가는 게 광주 초월역 할라 비발디, 여기가 A지역인데요. 여기 A지역 지금 32평 기준으로 4억 초반이잖아요. 3.3제곱미터당 1,320만 원. 그러니까 예전에 지은 여기 초월역 가까이 있는 아파트보다도 분양가가 조금 비싸다. 근데 또 여기 B, 지금 있는 자리 있죠. 초월 2편의 세상, 여기 엄청 싸고, 또 여기 C, 모한미래도 파크힐스 1,335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이 지금 초월역이다 그러니까 땅값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왜 올랐을까요? 경강선 개통되니까 오른 거죠. 그리고 이제 아파트가 조금 덜 오르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볼 때는 조금은 오릅니다. 오르기 때문에 청약을 받아도 좋은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요, 청약 통장 써가면서까지 여기다가 들이밀 수도 밀면은 좀 아깝지 않냐 그런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일단 여기 장점을 보면은 규제 지역이 아니니까 2년 거주 요건도 안 채우고 뭐 중과세율 이런 것도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뭐 또 전매 제한도 짧아요. 그다음에 경강선 초월역도 이용을 해서 또 이 판교 쪽으로 이동하기도 좋고, 또 이 백마산
또 바로 앞에 있는 하천이 곤지암천이고 그 공원도 또 주변에 잘 갖춰져 있죠.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초등학교를 뭐 짓는다고 하는데 언제 질지는 아직 확정된 거는 없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 교육을 시키는 데 있어서는 조금 불편할 수 있다라는 점 예, 말씀드리고요. 이쪽 지역이 단점이라 그러면은 일단은 초월역까지는 한 20분 걸어가야 된다. 주변의 편의시설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무조건 어디 가려고 그러면 차 끌고 나가야 된다. 그리고 5년 동안 청약 1순위 당첨 자격 제한에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예치금은요, 여기가 대체적으로 이제 84제곱미터까지 있으니까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네요. 예, 그러니까 지역별로 예치금 각자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약 일정을 살펴보니까 여기 특별공급, 예, 기관추천 타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예, 7월 28일 화요일 날 특별공급 들어가고요. 일반 1순위가 29일 수요일, 2순위가 7월 30일, 당첨자 발표가 8월 6일 날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이쪽 지역에 관심 갖고 청약을 한번 해 보실 분들은 예, 세부적으로 잘 판단을 해 보셔야 되겠지만 우선 사이버 모델하우스가 운영 중에 있으니까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단지나 조감도 그리고 평면도 그 다음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예, 내부적으로 부대시설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광주 초월역 한라비발디 총 1108세대가 들어갑니다. 지상 22층 13개동이 들어가는데요. 특별공급이 467세대나 됩니다. 467세대 엄청 많네요. 그러니까 예, 제가 볼 때는 넣으면 당첨될 것 같습니다. 예, 일반공급도 641세대 됩니다. 그래서 62제곱미터, 75제곱미터, 84제곱미터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예, 다들 평형대별로 골고루 잘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금액대를 보니까 전용 62제곱미터가 2억 후반에서 3억 초반, 75는 3억 중후반, 그 다음에 84는 예, 3억 8천에서부터 4억 2천만 원 이렇게 예, 돼 있죠. 예,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고 또 판교가 직장이신 분들은 경강선 이용한다 그러면 출퇴근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투기 과열지구도 아니고 청약 과열지역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청약통장 가액기간이 12달 이상이고 예치금만 있고 있으면 청약 1순위 되는데 세대주도 상관없고 세대원도 상관없고 예전에 어디 당첨됐는데 재당첨 제한의 기한에 걸려 있어도 또 청약 1순위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경기도 광주시죠. 그러니까 광주시 거주자한테 우선적으로 공급을 많이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순위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 따지지도 않고요. 예치금 예,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2순위 되시는 분들도 집어넣으면 더더욱 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전부 다 85제곱미터 이하죠. 그러니까 가점 40%에 추첨 60% 이렇게 배정되어 있고 분양권 전매 제한이 6개월, 그 다음에 당첨되면 5년간 1순위 청약 제한이 걸린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특별공급을 보니까 이 다자녀 같은 경우는 경기도 거주자한테 50%, 수도권 거주자한테 50% 이렇게 준다고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경기도니까 성남시도 되고 하남시도 되고 다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수도권 거주자한테 50% 준다고 그러니까 예, 고양시에 거주하시는 분도 넣으면 된다. 예,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예, 예전과 똑같은 내용으로 진행이 된다 하겠습니다. 신혼부부들 예, 소득기준 잘 맞춰봐야 되겠죠. 예, 소득기준 오바된다고 그래갖고 한 사람 또 직장 때려치는 일이 그런 일이 없도록 예, 해주길 바라죠. 예, 광주 초월역 한라비발디 조감도입니다. 예, 이 서쪽 지역으로 선 남쪽에 있는 것이 산이 이제 보일 텐데 이 산 이름이 백마산입니다. 이름하여 숲세권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앞에 단지 앞에 뭐가 들어온다고? 초등학교가 들어온다고요. 그런데 지금 언제 지을지 아직 얘기는 제가 확정을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아파트 단지 옆에 또 어린이 공원도 있고 예, 어린이 공원 가는 이 뒤에 산으로 예, 가는 게 훨씬 더 낫겠다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예,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가 있고 예, 그 다음에 예, 또 초월역도 이용할 수가 있는 지역이죠. 이 지역에 대해서 한번 예, 청약 넣을지 안 넣을지는 여러분들이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예, 어디나 예, 다 좋은데요. 그 좋다라고 하는 기준은 제 개인적인 입장은요. 거주하는데 내가 마음이 편하면 된 거예요. 그죠? 예, 내가 마음이 편한 데가 최고 좋은 자리다. 예, 내가 마음 먹은 것이 예, 뭐 건강 때문에 예, 공기 좋고 산이 있는 데다 그러면 거기가 좋은 거고 나는
예, 가격이 오르는 데가 마음 편하다 그러면은 예, 가격 오르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예, 오늘 광주 초월녀 한라 비발디에 관한 청약 일정 예, 알려드렸는데요. 예, 다음에도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또 다른 지역에 대한 청약 일정 소개해드리도록 하고, 예, 청약이라든가 부동산 사고 팔려고 할때 고민 있으신 분들 이메일이나요, 아니면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예, 문자 보내주시면은요, 선별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또 간혹 가다가 이제 내용이 좀 복잡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예, 소정의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점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 광주 초월녀 한라 비발디 청약 예, 소식 여러분께 주고 주는 것을 마무리하고요. 예,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